She goes her own way, like I don't give a damn, girl. And my God, she owns it. So many heartbreaks goes back to 2014, and I think that she knows it. And if you've seen her, I know that you would believe it, 'cause I know that you'd want her to. Yeah, I do. Everyone's taking. 저는 이제 호텔에 막 도착했습니다. 사실 오늘 원래 계획은 인천공항에서 좀 여유롭게 찍고 여유롭게 다니자 이 생각이었는데, 공항에서부터 너무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제대로 못 찍고 지금 방콕에 와서 이제 체크인했습니다. 시간이 오늘 밤 비행기라서 늦어가지고 지금 급하게 여기 배달 앱으로 주문을 할 생각이에요. 어쨌든 배고파서 얼른 뭐 먹고 씻고 자고 내일부터 여행해야지. 지금 피자랑 치킨이랑 뭐 콜라 이런 세트 시켜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카한테 같이 내려오자 했더니 귀찮다고 저보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왔어. 이게 뭐지? 새우 같다. 새우. 새우. 새우 같다. 저는 일할 게 남아서 일 좀 하다가 자려고 합니다. Good morning.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밥 먹고 수영도 하러 가려고요.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오믈렛이 제일 메인이고, 쌀국수. 지금 수영하러 왔습니다. 조카가 물을 너무 좋아해서 발만 좀 담가볼까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아, 기분 좋아. 잘한대. 나는 수영을 못하잖아. 그래서 걸어 다녀야 돼. 그래요? 저 이제 수영장에서 물놀이 끝나고 가려고요. 오늘 저의 OOTD는 자크미스 햇을 이따 회가 세면은 쓰려고 우선 이렇게 목에 걸어놨고, 얇은 민소매에다가 셔츠를 걸쳐주고 선글라스도 혹시 몰라서 챙겨갑니다. 실버 팔찌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실버 팔찌를 이렇게 하고 셀린느 흑색 백을 맵니다. 바지는 그냥 반바지 까만색 입었고요. 양말에 이 나이키 신발을 신고, 이게 오늘 저의 OOTD고요. 이제 저는 나가보려고요. 저희는 택시 타고 아이콘 시암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첫 외출, 아이콘 시암. 원래는 딴 데 가고 싶었는데 갈려 했던 레스토랑이 오늘 휴무라고 해서 그거는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은 아이콘 시암 가서 좀 편안하게 실내에서 시원하게 있으려고요. 이제 MK 라이브를 찾아야 돼요. 거기가 숙기가 맛있다 해가지고 거길 가보려고 합니다. 태국에 저번에 놀러 왔을 때도 숙기는 안 먹어봐서 이번에는 기필코 먹어보겠다 마음 먹고 왔거든요. MK 라이브 숙기 먹으러 왔습니다. 앞에 이렇게 이게 무슨 뷰라고 해야 되지? 이런 강 뷰가 있어서 굉장히 예쁘고 시원합니다. 딱 뭔가 보기에 트여 있어. 오호, 근데 토마토 주스처럼 생겼다. 다 따로. 잘 먹겠습니다.
사원 같은 데가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유명해서 거기 구경 가려고. 코코넛 아니야? 코코넛 빙수처럼 뭐 이런 건가? 지금은 수상 택시를 타고 수상 보트 타고 와다룬에 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카페에 들어와서 커피를 시켰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습니다. 엄마랑 아빠는 망고 주스랑 커피 마시는 중이고 제 조카는 딸기 스무디. 통과자리 킹 받는다. 아. 무늬. 문? 아, 무늬가 있다고? 나는 태양 같은 거, 해. 이거 아니야? 그 프로필러 아니었냐? 프로필러라고? 이렇게 돌리라고? 응. 아니, 봐봐. 모양이 프로필러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 동그라미 감지. 해일 수도 있지. 이렇게 축축축 뻗어 나가 있는 태양일 수도 있지. 그러면 이 선은 뭐야? 뭐? 지구 전체. 지구 전체를 비추니까. 진짜. 진짜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하네. 엄마 오랜만에 웃고 있어. 너네 할머니 오랜만에 웃고 있어. 웃는 걸 못 봤는데 걸을 때는. 안녕. 저희 밥 먹으러 왔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로컬 식당에 왔고 구워 먹으면서 샤브샤브처럼도 먹는 거야. 고기도 부드럽네. 얘가 이제 고기도 뒤지네. 그리고 가고. 진짜 맛있었나봐 여기. 기분 좋은가봐. 체리 맛이었어. 이거의 정체는. 지금 제트페어 야시장에 왔고요. 아, 여기 약간 애니메이션 같은 데서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야시장이에요. 그래서 신기하다. 어때? 이게 제일 괜찮은데. 삼촌 어때? 그거? 어때? 이건 엄마 게 아니라 사준 것 같은데? 이거 귀엽다. 요즘 이런 것도 유행하거든. 땡큐. 맹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닝글로리도 시켰고요. 이걸 이렇게 뿌려서 먹던데? 이거 궁금했어. 어때? 나쁘지 않아? 밥에 간이 잘 돼있어서 잘 맞아. 저는 이제 내일 낮에 좀 방콕에서 놀다가 푸켓으로 넘어갑니다. 아, 이제 바다 있는 곳으로 간다. 진짜 오늘도 피곤하다. 어제도 거의 눕자마자 골아 떨어졌거든요. 내가 잠든지도 몰랐어. 일어나니까 아침이야. 오늘도 아마 그럴 걸 예상해봅니다. 그럼 모두 굿나잇. 저희는 비터맨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여기가 또 유명하더라고요. 레몬 아이스티 this one very very this one. Yes, right. Thank you. 과일이 열려있어요? 어. 이건 같이 과일이. 이거 진짜 잘 시켰다. 평화로워. 머리에 너무 귀여운데? 저는 이제 가족과 함께 푸켓에 가기 위해서 공항에 왔어요. 여기는 태국 동명. 이제 푸켓으로 떠날 거고요.
나머지 부켓 일정까지 파이팅 해볼게요. 저희 방콕 브이로그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부켓 편으로 만나요. 안녕.